심청사는 우리가 그 짓는데 한 5,500억 정도 들 겁니다. 그런데 대구시 빚이 예산 대비 비율로 전국의 2등입니다. 나는 빚내서 신청사는 안 짓습니다. 지금 재정권위전화 정책을 해가지고 대구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을 짠 게 금년이 처음입니다. 국가도 예산 짤 때 국채를 발행해요. 돈이 부족하니까. 그래서 나라 빚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. 문재인 시절에 국채를 400조나 발행했어요. 박근혜 때보다 2배 이상 올라가 버렸어요. 5년 동안. 그러니까 나라 빚이 이래 1,000조가 넘어서 본 거예요. 대구시 부채가 예산 대비로 전국에 2등이에요, 2등. 그런데 어떻게 지방채 발행해서 신청사를 지어라? 그건 미친 짓이야. 대구 시민들이 다 감당을 해야 돼. 빚내서 어떻게 신청사를 짓냐. 그러니까 그 옆에 신청사 예정 부지에 그 옆에 유휴 부지가 있어요. 그 유휴 부지를 팔자. 팔아 가지고 그 유휴 부지를 도시 계획 변경해서 중심 상업 지역으로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비싸게 팔자. 팔아 가지고 그걸로 신청사 짓자. 그러니까 팔지 말고 지어라 이거. 돈이 어디서 나와? 지을 돈이 없는데. 빚내서 짓자? 대구 시민들 빚내서 짓자 하면 그 자정하는 사람 10%도 안 돼요. 유유지 절반 매각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사 내 임기 중에 짓기 어렵다. 나는 상격동에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. 그러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다음 시장 때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다음에 또 내가 또 한 번 더 할 수 있다. 그럼 앞으로 8년은 보류되는 거다. 빛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체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. 나는 빛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어릴 때부터 내가 그걸 보고 산 사람이에요. 보고 큰 사람이에요. 빛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. 빛이 무서운지 모르고 이게 대구시 빚은 여러분들이 갚아야 하는 빚이야. 여러분들한테 전부 갚아야 하는 빚이야. 신청사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달서구에 던져놨으니까 자기들이 검토해보고 동의하면 할 거고 동의 안 하면 나는 빚내갖고는 절대 신청사 짓지 않습니다. 지을 필요도 없고. 성서행정 다운 팔자. 성서행정 다운 거 지금 공시가격이 그 800억 밖에 안 돼요. 그 팔아본들 신청사 기둥 하나도 못 세워. 그래서 신청사는 합의가 될 때까지는 일체 생각하지 말아요.